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1월 강서는 지금 소식을 전해드릴 주택가 김슬기, 장재용입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민년 새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늘 건강과 행복 가득하게 기원합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서 까치뉴스 1월호를 함께 살펴볼까요? 2022년 1월, 소개해드릴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2022년에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출산 양육 지원이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네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8세, 95개월 미만으로 확대되고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1회 200만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이 지원됩니다. 영아수당 신규 지급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도 확대된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다가올 설 준비가 부담스러워요. 그럼 설맞이 온라인 직거래 장터에 들러보세요. 1월 10일부터 23일까지 강서구 홈페이지에서 운영됩니다. 임실, 상주 등 자매결연지의 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취업을 위한 면접 준비, 이젠 강서구 청년 거점 공간 청년에서 하세요. AI, VR 면접 체험실에서는 가상의 면접관이 등장해 실전처럼 면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이용 가능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면접 등 개인 평가 결과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니 부담 없이 이용해보세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과 비닐, 별도 분리 배출이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페트병, 비닐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비우고 헹구기, 라벨 제거하기, 부피 줄이기,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각각 배출하기. 분리배출을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스마트폰 앱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을 이용하면 분리배출이 훨씬 쉬워집니다. 건강한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2022년에도 함께 해주세요. 끝으로 까치뉴스 소식 조금 더 알아볼까요? 1월 15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신청하고 16일에서 31일까지 납부하면 10% 감면됩니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9.15%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1월 21일까지 2022년 영상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다양한 강서의 소식을 영상으로 전할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강서 까치뉴스는 강서구청 카카오 채널과 네이버 블로그, 강서 까치뉴스 지면 신문보기를 통해 더 자세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이동이 가능하니 강서구 소식 간편하게 찾아보세요. 새 마음 새 뜻으로 행복한 1월이 되길 바라며 강서 까치뉴스 1월호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